안녕하세요. 투톨의 강성원입니다. 자, 오늘도 트럼펫 멋지게 불려고 많은 고생들 하고 계시죠? 이 트럼펫은 일반인들이 취미로 시작해서 좋아하는 한 곡을 연주하기까지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력한 만큼 솔직하게 표현해주는 아주 정직한 악기입니다. 그 노력은 무작정의 연습이 아니라 트럼펫의 기본, 입술의 진동, 호흡을 통한 안부셔의 관계를 안다면 즐겁게 무한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악기인 것입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우리나라 트럼펫을 배우고 싶어하는 초보자님들을 위해서 즐겁게 효율적으로 접할 수 있는 트럼펫 교육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처음 저를 대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꽝 눌러주세요. 모든 악기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본인이 왜 소리가 제대로 안 나는지 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 방향을 알려주는 이 교육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유 선생님 유튜브 많은 공부 자료가 있지만은 그것이 나의 갈증을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투톨 구독자님들을 보시면은 대면 레슨은 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카페 트럼펫 트롯 홀로서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튜토리얼에서 이 트럼펫을 배우는 즐거움과 회원님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꼭 튜토리얼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트럼펫 소리가 나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에 도전하죠. 그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지 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튜토리얼에 평생 회원님들의 수업 자료를 공유하려 합니다. 자, 네이버 카페 튜토리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이버 카페 튜토리얼은 트럼펫의 홀로서기를 위해서 온라인 교육 영상과 회원님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튜토리얼의 프로젝트 중에서 여기 초보 탈출 6주 완성이 있습니다. 이 6주 완성이 뭐냐? 6주 동안에 트럼펫을 정복하기란 너무 힘들죠. 하지만 트럼펫의 기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받다 보면은 6주가 아니라 6일만 해도 깨우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6년이 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1강 소리내기 안부셔, 2강 마우스피스 버징 연습과 혀떼기, 3강 도레미파솔라시도 슬러링, 4강 텅잉 연습, 5강 트럼펫의 가장 중요한 립슬러를 통한 배음 연습, 그 다음에 6강 음역대 저음, 중음, 고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서 튜토리얼 교본 본강으로 가게 됩니다. 교본 본강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개시켜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트럼펫의 가장 기본인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연습 방법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트트월의 평생 회원님들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4강 텅잉 연습 어떻게 하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잘 되시죠? 자, 4주차 연습. 3주차 연습은 C 메이저 스케일을 슬러링으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또 트럼펫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가수는 가사를 가지고 희노애락을 표현해서 감동을 줍니다. 우리 악기 연주는 그 가사를 텅잉으로 표현합니다. 텅잉은 공기의 흐름을 혀로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3주차에 했던 이 슬라링, 활줄이 없어지고 음표만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솔파미레도가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전부 혀를 대려는 겁니다. 즉, 혀를 대려는 것은 텅잉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슬라링을 할 때는 바람의 속도를 증가시키고 내려올 때는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면 텅잉을 할 때는 똑같죠. 자, 그럼 텅잉은, 자, 초가 여기 있어요. 보이시죠? 요게 도입니다, 도. 여기에 있는 걸 끌려면은 이렇게 세게 끄는 사람 없겠죠. 그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자, 어떻죠? 이 라이터 불이 멀어질수록, 멀수록 꺼지는 속도는 똑같아요. 앞에 있어도. 그렇지만 입에서 부는 바람의 속도가 다르죠. 이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이겁니다. 이 텅잉은 2주차에 했던 혀떼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이 혀의 발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솔로 했을 때 우리가 트럼펫에서 가장 많이 쓰는 텅잉은 레가토 텅잉, 부드러운 텅잉이죠. 다다다다. 요 텅잉을 많이 쓰고, 이거보다 더 세게 표현할 때는 타타타타. 타타타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음을 짧게 내는 스타카토가 있습니다. 요거는 밑에다 시읍 발음을 달아서 타타타타하고 음을 끊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잘 몰라도 됩니다. 오늘은 텅잉, 기본 텅잉, 다다다다. 요걸로 해서 라이트 악보를 도 이렇게 올라갈수록 바람을 한 방에 끄는 것이 도레미파솔라시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 다. 자, 지금 제가 하나씩 냈죠. 하나씩 하면서 숨을 쉬었어요. 선생님들도 바람의 속도를 잘 제어해서 레를 저기 멀리 있는 불을 확 끄면은 도는 잘 났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레불때 초가 불이 여기서 여기 같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도는 여기고 레는 저기가 아니라 도는 여기고 레도 바로 그 앞이다. 혹에 톡톡톡 이렇게 아주 조금씩 세기를 주는 것뿐입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주고 요것을 도레미파 다다다다다 말로 해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올라갔죠. 근데 음치들은 어떻게 하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아니면 도레미파솔파미 이렇게 음이 바뀌죠. 도레미파솔라가 아니라 도레미파 계단 올라간다. 후후후후 조금씩 준다. 자, 입이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안 무셔, 가만히 계시고 호흡만 더. 아, 이게 소리가 날라 그래요. 호흡의 속도를 빨리 해준다. 올라갔다 내려오겠습니다. 천천히. 숨 쉬고, 많이 쉬고. 슬러링 되고 지금 텅이에서 소리가 도까지 났다. 그러면 내가 속도를 조금 더 주면 더 올라갈 수 있고 빼면은 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선생님들께서 좋아하시는 노래를 산토끼라든지 학교 중이라든지 뭐 나리나리 개나리 이런 거를 하면은 트럼펫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4주차에서 텅잉을 부드러운 텅잉 다다다다에 의한 다장조 스케일 연습 일주일 동안 하셔야 합니다. 안 되면 2주가 될 수도 있고 이 우리 선생님들 능력에 따라서 어떤 것은 빨리 되고 어떤 것은 죽어라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연습은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는 겁니다.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해를 해서 얘가 기억을 해서 호흡으로 결론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5주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